저는 이남숙입니다. 유아여대 생명과학과에서 32년 6개월간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해서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로 있고요. 마침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고 벌써 3년 3개월째입니다.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게 전시하고 교육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전문 학예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.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많이 열어서 이해하기 쉽게 학습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거고 그걸 얼만큼 잘하느냐가 그 박물관의 수준을 뜻합니다. 모든 건 지식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을 북파크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도서관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었던 것 하고요. 더욱더 앞서갔던 거는 그 메타버스 박물관을 구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도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메타버스 자연사 박물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전시도 많이 하고 강좌도 잘 준비를 하는데 와서 그냥 쭉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가는 관람객들을 보면 안타까워요. 사실은 굉장히 그 배울 것도 많고 연구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스쳐가는 그런 박물관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. 그래서 자주 찾아와서 여기서 자연사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사람도 이 스무 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.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이 막 애써 기르듯이 박물관도 그동안 학예사와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연사 박물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누가 봐도 거기는 내용이 좋고 더 가고 싶고 이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.